말할 수 없습니다. 1라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과 야마다. 여전히 몰려있는 야마다 쇼마. 중앙 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대각으로. 한 번에 호흡을 교차했었는데 포지션 싸움. 거대한 파티 때문에 인생이 다시 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유도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한 번 스포미션 준비해보고 있는 야마다 쇼마. 윤상욱 선수 좀 처음 봐. 그런 경향이 있지. MMA는 한 판이랑 연관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치열하게 뒤엉키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자, 이러면 거의 50대 50이죠. 일어날 때 누가 포지션을 잡는지. 일단은 케이지 쪽에는 이게 근데 사실 두 선수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경기 운영이거든요. 네. 떨어졌습니다. 이제 2라운드 절반가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리 한번 잡아봤지만 곧바로 피해냈어요. 야마다 쇼마 선수도 급한 거죠. 점점 튀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옷 클린치 시도. 바깥 다리. 니킥. 바디 쪽으로. 안 넘어가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도 기술을 시도하고 있는 야마다 쇼마인데 이상욱 대처 잘하고 있습니다. 야마다 쇼마 선수도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네, 2연승을 하면서 이런 결이 나온 적은 없을 거거든요. 이 정도면 본인, 넘어가야 되는데. 네, 김상욱 선수 파트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석현 선수도 있을 거고 김준영 선수도 같이, 김준영도 같이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폴마운트 네. 계속 탈출을 시도하는데 탈출하지 못하면 체력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네, 네. 무자비한 파운딩 김상욱. 네, 야마다 쇼마 선수 확실히 이전보다는 많이 지쳐 보이긴 합니다. 네. 표정도 좀 많이 틀어져 있고요. 온몸을 활용해서 계속 괴롭히고 있죠. 김상욱이 완벽하게 유리한 포지션을 점했습니다. 목을 한번 걸어보려고 했었던 야마다 쇼마였는데 열지 않았습니다. 올라타나요. 케이지에 몸을 대고 있어서 보통 저럴 때 공간이 없는데 그 틈을 잘 찾아서 들어가네요. 네. 매미 플레이 그리고 뒤집어 없습니다. 정말 1라운드 노리겠습니다. 탑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폴마운트 잘했어요. 안면가도 싫어하는 야마다 쇼마 하지만 파운딩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1라운드랑 다르게 체력 소모가 지금 많이 되어있거든요. 정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김상욱의 챈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안쪽 다시 들어놓고요. 이제 뒤쪽이에요. 완벽하게 공세되었습니다. 김상욱 2라운드. 김상욱 선수 실력이 너무 탄탄했고 네. 좀 변칙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김상욱 선수 1라운드 후반부터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 한판승을 노려보는 유도 기술이 있긴 했었는데 한판으로 멋지게 넘겼지만 언더혹을 파고 있던 김상욱 선수 아무렇지 않게 수입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이곳은 MMA니까요. 네네네. 네, 네. 오늘의 메인 이벤트 동아 타이틀 경 사쿠라이 리터와 고석현 고석현이었습니다. 플라잉닉킥 고석현 하이킥 머리 쪽으로 자신감 완전히 붙었죠. 지금 레프트 들어가고 상대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킥
지키는 싸움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러면 또 위기가 나오죠. 네. 근데 고현석 선수가 또 당황하게 크게 막 달려들지 않고 계속 지금 사쿠라이 선수가 조금씩 공격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원투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고석현. 사쿠라이 루타도 한 차례 에이크를 치료해봤습니다. 또 정확하게 케이지에 몰면서요. 앞손과 뒷손 그리고 킥의 조화가 좋습니다. 고석현 앞손으로 그리고 뒷손. 네, 아, 지금 출혈 때문에 그래도 확인해보고 있는 사쿠라이 류타입니다. 고석현 선수는 이미 승자의 기운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몸 섞어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공방을 좀 몇 번 섞어보면 알죠 사실. 네. 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이킥이 초반부터 제대로 들어갔어요. 뭐 당연히 격투기 팬이나 시청자 입장으로선 아쉽긴 하지만 선수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당연히. 플라이니킥 이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아, 진짜 저 순간적인 아까 김정혜 해설위원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 발이 붙어 있는 타이밍, 가드를 견고하게 하는 타이밍을 고석현 선수가 제대로 캐치를 하고 그 틈이 보일 때마다 이제 큰 공격을 때려놓지 않습니까? 타격 타이밍을 잡아냈고 사쿠라이 루타 선수가 기존의 다른 샷들을 보면은 저렇게 야금야금 견뎌가면서 거리를 줄여내면서 상대 빈틈들을 잡아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고석현 선수는 그 빈틈을 허용을 내주지 않으면서 계속 공격을 성공시키니까 그 공격들이 누적이 돼서 가면서 고석현의 타격. 구석현의 압박이 빈 틈이 없습니다. 쿠노에 완전히 몰아넣어 발 스텝 먹어주면서 뒷손 정타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쿠라이 루타 선수 안면의 데미지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곳에 안면을 누르고 있어요. 랩톡. 아 경기가 끝날 뻔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 경기는 어렵습니다. 은진의 보여줬지만 구석현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를 통해서 두 나라의 챔피언 벨트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